딱 이거 잠깐만 있어봐. 내가 인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. 진짜 무슨 인방 수입 생각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차는데 내가 말을 해줄게. 잘 봐. 이게 인터넷 방송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잘 봐. 뭐 합으로 따질게요. 일단은 성별이 좀 중요해. 여성 남성이 좀 달라. 그리고 여성인데 게임이냐 여캠이냐가 또 달라요. 여기서 말하는 시청자는 나로 따지면 내가 로아를 안 해도 보는 시청자 수야. 내가 뭘 해도 봐주시는 분들. 여캠은 일단은 시청자 수가 의미가 없음. 큰 손 두 명 이상이다. 일반인 직장인 월급보다 무조건 많이 나와요. 무조건이야. 이거 무조건이야. 무조건. 남캠은 그래도 한 100-200은 돼야 돼. 남성 게임 방송이다. 그러면은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 세후 250 잡고 계산을 해봅시다. 이거 이상 벌 거면은 500명 이상 돼야 돼요. 500명 이하인데 이것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종종 있어. 이거는 이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야. 애초에 확고한 팬층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나오는 거임.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해먹으려고 하는 최소 시청자 풀은 1000명이에요 1000명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돼. 2000명 넘어가면은 이제 뭐 유튜브를 부가적으로 키울 수도 있는 수입도 나오고 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, 3000명 이상 가면 이제 대기업이야.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뭐 시청자 무슨 2000명 3000명 미만은 무슨 대기업 취급도 안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대기업이에요. 무조건. 근데 이것도 약간 케바케임. 그 방송이 얼마나 밀집도 있는 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달라. 여성분들은 이거 곱하기 2예요 남자 곱하기 2. 여성은 확실한 팬층이 두터워. 두터운데 피로도가 두 배야.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를 만들려고 하는 물소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두 배지만 수익률도 두 배다. 근데 이게 또 RPG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는 좀 달라. 왜냐면 게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? 만약에 내가 여기서 500을 번다? 근데 내가 여기서 400을 남겨먹고 100만 투자를 한다? 이러면 망할걸? 아마 방송? 말을 어지간히 잘하는 거 아니면은? 게임 방송은 있잖아. 100을 벌잖아요? 그러면 진짜 90은 넣어야 돼. 이거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고 방송에 대한 어떤 그 투자야. 이거는 나를 좋아서 후원을 해주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게임하는 장면이 재밌어서 주셨기 때문에 게임에 무조건 넣어야 돼. 그걸 시청자들이 보고 더 좋아하거든. 그러니까 방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돼야 돼. 이게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막상 해도 돈이 안 남아요. 큰손 방송은 이게 나도 너무 감사하지. 진짜로 내 방송에 후원을 진짜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고마운데, 나도 처음에는 인방을 시작하면 그 큰손 분들의 기대서 인방이 커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딱 되잖아? 그럼 그분들한테 기대면 안 돼. 왜냐면은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딱 보고 아 여기 방송은 그냥 친목 방송인가 보네 이렇게 돼버려. 안 봐 방송을.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냥 시청자들을 따라가야 돼. 후원을 1원도 안 하시는 분이어도 내 방송 그냥 자주 와서 채팅을 많이 치고 날 좋아해지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회장님처럼 대해야 돼. 그래야지 방송이 크는 것 같더라고. 내 방송 기준이 아니라. 나도 내가 모토하는 방송이 몇 개 있어. 풍월양님 방송도 내가 되게 좋아하고 이제 뭐 그런 대형 방송을 보면요, 그분들은 후원 진짜 감사하게 받지. 근데 어떤 돈보다는 방송 자체에 집중하는 느낌이야. 시청자에 집중해. 약간 좀 그게 달라. 인방을 재미로 시작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많거든. 근데 돈 벌려고 시작했다가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. 진짜 단 한 명도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방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. 한 10수년 전에만 해도 어떻게 좀 아담이 잘 맞으면 돈 쉽게 벌었어. 근데 지금은 다 노력이야 다. 내가 방송을 한 건 얼마 안 되지만 인방 본짬밥은 20년이거든? 근데 이게 맞아 이게.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도 뭔 얘기하다 나왔냐? 야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이랑 연예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. 쟤네 돈 존내 긁어모은다. 아니야,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은 일단 좀 걱정 좀 해. 걔네는 진짜 모든 걸 건 애들이야 진짜로. 일단 나도 좀 걱정 좀 해주고. 인방하는 애들이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니야. 진짜 한 10년 차, 8년 차 넘어가신 분들이 돈을 잘 버는 거지. 나도 지금 내 수준에 보면은 내가 시청자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. 적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도 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오버페이는 안 들어와. 절대로. 절대 안 들어오니까 뭐 인방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거 꿈깨. 야 그리고 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내가 돈 벌었으면 에스더를 안 갔을 것 같냐? 진짜로? 이미 갔지. 이미 갔어. 이게 내가 왜 삼사성출을 하냐면 아프리카랑 트위치랑 유튜브 감성이 달라. 오해하지 말고 들어. 그냥 이미지가 그래. 이미지가 여기는 진짜 인터넷 생판 모르는 민도 모르는 그 클린한 사람들이 물어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냥 일반 분들. 근데 트위치는 좀 인터넷 방송에 절여진 사람들. 그냥 아프리카는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. 약간 느낌이 좀 달라. 트위치 아프리카 비하 발언 멈춰주세요. 선생님! 일단 트위치는 저런 애들이 많아. 그리고요 방송인한테 진짜 힘드는 거는 후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소통 한번 하는 게 그게 좋아. 평소에 무슨 후원을 못해서 죄송하다니 뭐니 이런 말 하나도 안 해도 돼.
야 근데 많이 크긴 했다 나도 수바. 세상 신기하긴 하네. 한 2년 전만 해도 수바 한 달 수익 20만원이었는데 진짜 많이 크긴 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부터